애들 있으니까 맨날 맨날 웃고 그냥 시끌벅적하지. 손님 들어오셔도 어떤 때는 뭐 쟤네들 때문에 뭐 얘기가 잘 안 돼. 막 시끄럽게 막 돌아치고 그러니까 그게 온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. 지금 시연이 어디 갔어요? 도마도 따는 동안 놀러 갔지. 저 도마도 따는 가 본데. 시연아 빨간 거 많다. 네. 빨간 거 많다. 대답은 잘해. 고사리 손으로 토마토 따기에 열중하고 있는 시연이. 할아버지랑 이것저것 해보며 지내서인지 방울토마토 따는 일도 시연이에겐 또 하나의 놀이거리입니다. 열심히 딴 토마토를 할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맛보여주는 건 당연한 절차죠. 이거 꼭지 안 따고 어떻게 먹어? 꼭지 따줘야지. 꼭지 따주세요. 아니요 꼭지. 아직 말도 채 못 배운 두 살 배기 철부지이지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척척 알아듣습니다. 됐다. 됐어? 허 해서 흙 묻었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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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놔뒀다가. 아 있잖아 이게. 아. 알았어. 야, 이놈. 먹었다. 네? 먹었어, 없다? 없다. 없다? 응. 없다? 일하랴, 손주 돌보랴. 바쁜 와중에는 성가실법도 하지만 천진난만한 시연이를 보고 있으면 웃음 끊일 날 없답니다.